며칠씩 추운 데서 잠을 잤으니 병이 안 나, 이 추위에. 아이 병원에 뭐 음복에 한영밖에 없나. 뭐 딴 데 가. 이 꼴을 해가지고 음복이 얼굴을 또 어떻게 봐. 아이고 개코 같은 자존심은. 들어가. 알았어. 끝나고 화장실 좀 다녀올 테니까 당신 먼저 들어가 있어. 알았어. 알았어 그럼. 응. 아니 도망쳤단 말이야? 아 그러면 화장실까지 쫓아갔어야지. 누가 도망갈 줄 알았나요? 그래도 형이라고 서방님 얼굴 보기가 민망했나 봐요. 아니 그러면은 아니 너는 그리고 감기 몸살까지 눈물하다가 길바닥에 그냥 버려버렸어. 아니 아버님 어린 게 아니고요. 아 당장 가서 찾아와. 아버님 만약에 그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나는 그냥 곧장 환청길로 달아나버릴 테니까 알아서들 하라고. 고정하세요 아버님. 어떻게 고정을 해. 아이고 내 불쌍한 그놈을 생각하면은 참 그 뭐가. 아이고 그래? 아우 나 춥단 말이야. 어씨, 어씨구 도망갔으면 그만이지. 여기를 왜 와서 누워 있어? 아 잠깐 차고 나가려고 들어왔어. 잠깐 차고 나가려고 들어왔어? 아 추워서 딴 데서 잘 수가 있어야지. 이거 잠깐 눈만 붙이고 다시 나갈 거니까. 아우 당신은 그냥 모른 척해. 모른 척하기, 뭐를 모른 척해? 야. 아 잠깐 자고 나간다니까 왜 이래 치사하게. 아유 뻔뻔해. 꼴도 보기 싫게 당장 나가. 아 잠깐만 눈 좀 붙이고 나간다니까. 내가 김치를 팔아서 큰 돈을 벌려면은 내가 꼽을 아주 전국까지 가서 김치를 담가도 나 못 벌어. 인간아. 아 이게 좀 그만 때려 좀 멍들겠어 정말. 아유 아 백옥 같은 피부 멍들면 어쩌려고. 아 아니 금복이 살아서 돌아왔다고. 예 어? 아버님. 아이고 금복아 아이고 내 아들 금복아. 아버지 오냐 그래 아이고 내 아들 아버지 오냐 그래 네가 살아서 들어왔으니까 됐다 내 아들로 봐. 죄송해요 아버지. 아이고 이놈아 잘났으라 못났으라 나는 내 아들이야. 아버지 아이고 이뻐라 내 강아지. 내 강아지 네 이름 미친놈아 이놈이 이름이 돌돌아. 아유, 많이 기다리셨죠? 자, 묵밥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어요. 아줌마, 배춧값 줘요. 저 카운터에서 대충 꺼내가요. 꺼내가기 뭘 꺼내가요. 얼른 갖다 줘요. 에이, 아빠 죽겠구만.
좀 가져가라니까 꼭 사람을 시키네. 이래야지 말이라도 몇 마디 더 하고 가지. 됐으니까 어서 가요. 손님이 느니까 몇 배로 뛰어다녀야 되네. 정신이 하나도 없어. 여기요. 네. 네, 손님. 저 물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? 더 드릴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맛있겠네. 응? 자, 그 잘 입었네. 별 말씀을요. 아니 이게 또 값을 하긴 하더라고. 아 이거 덕분에 그 얼어 죽지 않고 무사히 귀환을 했네. 이제 식구들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. 아니 난 오늘부터 정식으로 출근했어. 이제 건물 청소 안 해도 돼. 아이고 아닙니다. 저 시간 나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. 아 그 저 30만 원 내가 다음 달 월급 타면 갚을게. 아니 아니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괜찮습니다. 아이 아니지. 아니,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. 네, 그럼 언제든지 여유 있을 때 주세요. 잊어버리고 있겠습니다. 그래. 아 박씨 그 한번 안아봐도 될까? 예? 저를요? 아 정말 고마웠네. 별 말씀을요. 내 인생의 동반자, 사업의 동반자. 아, 저 사업의 동반자. 아 건물 청소의 동반자 아닌가? 아 내가 저 그 이번에 그 건물 청소 영역업체를 하나 차릴까 생각 중인데. 아 뭘 차려요? 가만히 계세요. 아, 요즘은 건물 청소도 사업이거든. 아유 하지 마세요 제발. 아이 농담이야 농담. 아이 순진하긴 한데. 아이 깜짝 놀랬잖아. 아이고 참. 이제 시작이에요. 겨우 한 발 내딛었을 뿐이야. 또 넘어질 일도 있겠지. 그래도 또 일어날 힘도 있을 거야. 거봐요. 순정 씨는 잘해낼 수 있을 거라 그랬죠? 합격자 발표는 언제예요? 곧. 배달은 언제까지예요? 오늘 그만둔다고 말하고 왔어요. 예? 아, 그럼 아까 배달 왔던 게 마지막 배달이에요? 네. 아, 왜 말 안 했어요? 어, 마지막 배달이라고 얘기를 하지. 바빴잖아요. 아, 바쁜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요? 섭섭하네. 계속 볼 건데 뭐. 다른 상황에서 다른 입장으로 만나게 되겠지. 배달 온 민수 씨랑 티격태격하는 건 이제 추억이네. 시장에서 배추 나르던 일, 배달하면서 순전 씨 만난 일, 밥집에서 티격태격하던 일, 아이템 개발하겠다고 밤새우던 일. 이제 두 번 다시 안 올 추억이 돼버렸네요. 그죠?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초여름 저녁 나절쯤에 바람 부는 테라스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심심하진 않겠어 우리. 우리? 내가 왜 나이든 당신 옆에 있는데? 에이 그럼 누구 옆에 있을 건데? 늙어가는 것도 심심하진 않을 거예요. 걔도 웬만한 건 옆에서 다 봤으니까 얘긴 통하겠네. 아이 뭐예요? 아 사라 씨 얘기하지 말라니까. 아 저 안 주셔도 되는데요. 다 좋은 마음에서 그랬다는 건 알지만은 어른들하고 의논도 없이 그러면 안 돼. 예. 감사합니다 아버님.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. 면목 없을 거 없다. 나중에 니들 물려줄 돈에서 그냥 다 제할 거니까. 아버지는 아 그깟 몇 천만 원 가지고. 그깟 몇 천만 원? 아니요. 이자까지 쳐서 제하십시오. 너 전기예금 통장 가지고 와. 압수야. 그거 해약해가지고 우리 큰 며느리 네 앞으로 돌려버려. 정말요 아버님?
뭐해? 빨랑 옷 입어. 아, 옷은 또 무슨 옷을 입어? 아, 말 나온 김에 은행에 가서 예금 해약하자고. 아버님이 해약해서 내 이름으로 들라고 하셨잖아. 나쁜 일 끝에 좋은 일도 있구만. 생전 통장에 돈 200을 넣어둔 적이 없었는데 5천만 원이 웬 떡이야. 아! 좋아할 것 없어. 왜 안 좋아? 아, 그런 게 있어 그냥. 통장 여기 뒀지? 가자고. 아, 그 통장 들고 은행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당신 야단 맞어. 야단? 무슨 야단? 아니, 멀쩡히 돈 맡겼던 통장 가져가서 돈 찾겠다는데 왜 야단을 맞어? 아, 글쎄 그런 게 있어 그냥. 아유. 아니, 이게 뭐가 있어? 아, 분실 신고 내고. 아니, 새 통장으로 벌써 해약했어. 뭐? 아, 그러니까 그 통장은 이미 무효야. 미쳤어! 미쳤었나 봐. 아니, 나중에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. 아, 충격도 단계별로 줘야지. 한꺼번에 주면 너무 가혹하잖아. 뭐? 단계별?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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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 들어왔다 주니 왜 눌러앉아서 안 나가? 폴드버시지가 나가고 나! 아이고, 주위 풀리면 나갈 거야 그래도. 사회퇴직금 들어먹은 것도 부족해서 정기예금 통장까지 헐어먹었어? 원금 찾으려고 그랬어. 아, 추가 투자를 해야 원금을 찾을 수 있다는데 그러면 어떡해? 아버님이 하시면 뭘 하시겠어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신 믿고 해주실 거잖아! 아, 그럼 목숨 같은 통장을 얼어먹었어? 아,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버지한테 좀 숨기자고. 뭐야? 아, 당신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잖아. 뭐? 분실 신고를 하고 새 통장으로 발급받았어? 그 머리로 왜 남한테는 사기를 당해? 왜? 아, 그게 다 내 머리에서 나왔겠어. 그 난 목걸이 형님이 가르쳐 주신 거지. 아, 내가 못 살아. 내가 못 살아. 아유, 내 돈 잃어. 아우, 내 돈 잃어. 이게 왜 당신 돈이야? 아우, 1억이면. 아, 1억이면. 여보. 당장 내 돈 앞에서 사라져!